아프리카 TV BJ 철구가 동료 BJ와 열애 소식을 알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BJ 철구는 8일 BJ 팟슨과 합동 방송을 진행하다 팟슨과 사귄다고 전격적으로 밝혔는데요. 일부 시청자가 믿기지 않는다고 하자 철구는 팟슨과 꼭 안는 모습을 보여주며 맞다, 제 여자친구 맞다, 진짜로 사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철구는 팟순이의 엉덩이를 토닥거리며 여기까지 토닥거리고 있다, 팟순과 사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죠. 방송을 위해 과도하게 오버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자 철구는 방송 후 채널 게시판 공지란에 많이 봐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라는 글을 올리며 팟순과의 관계를 재확인했죠. 한편 철구와 팟순은 이전부터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었는데요. 철구는 지난 8월 팟순과 방송을 진행하다 팟순과 농도 짙은 스킨십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팟순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방송에서 철구는 만취한 채 담배를 피우며 팟순에게 내가 너 사랑하는 이라고 말하다가 당황한 채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철구는 팟순을 껴안아 들거나 백허그를 하는 등 과감한 스킨십을 선보이기까지 했었습니다. 당시 방송을 본 상당수 시청자가 철구와 팟순이 사귀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었죠. 철구와 친한 BJ 연보성 역시 둘이 호감 있는 사이는 맞는 것 같다 라고 반응하기도 했었습니다.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자 시청자들은 팟순과 철구의 전부인 외지레를 비교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팟순은 철구가 자꾸 자신을 전 부인인 아프리카TV BJ 외지레와 비교하는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해 한 방송에서 왜 나를 자꾸 자기 전 부인이랑 비교하는 거야, 짜증나게 어이가 없다라며 분노를 표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팟순은 외지레님이랑 내가 뭐가 똑같아? 나는 외지레님 성격 1도 모르는데 라면서 외지레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데 결국 철구와 팟순이 연애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두 분 잘 살길 바랍니다, 더러 한 직업군 최상의 계층이니 이해간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BJ 철구와 팟순의 열애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